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차홍선 케미컬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 석유화학 쪽 얘기 오늘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듯이 롯데 케미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제 롯데 케미칼 장 끝나고 공시했다면서요? 공시했습니다. 공시 네. 내용은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이제 자산이 35조 원이고 네. 이제 자본 총계가 20조 원이거든요. 네. 20조 원이고 이제 그럼 부채가 15조 원 그렇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원래 보면은 롯데 케미칼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서 거의 네. 부채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그런데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포트폴리오 보면은 이제 기초화학이 있고 첨단화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첨단화학이 50%, 이제 기초화학이 50%인데 기초화학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냐면 여수, 제일 큰 공장이 여수, 네. 한 50%가 여수, 그 다음 대산, 네. 그 다음에 미국. 아, 미국에도 있고. 루이지애나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옛날에 그 3년 전에 그 고맙다고 그 예를 들면 그 공장 건설해 줬다고 그때 그 사진이 그게 루이지애나 공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미국 공장에 지분을 한 40% 정도 그러니까 매각하면서 우리가 아. 돈을 받을 거다. 그렇죠.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죠. 그래서 그게 한 6,700억 정도 되고 예, 예. 나머지 이제 인도네시아도 뉴스에 이거는 공시가 나왔고. 뉴스에는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네.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도 한 7천억 정도 지분을 팔아서 돈을 받을 거다. 그럼 한 1조 4천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 인도네시아 공장은 완공은 안 됐지만 원래 보면은 그 이게 롯데케미칼 전략은 이 아시아 쪽 기초화학과 그다음 미국 쪽을 완전히 메이저가 되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아, 국내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아니요. 국내 생산 비중은 그대로 갖고 가고. 가면서 해외 쪽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왜냐니까 네. 이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원래 보면 많이 벌 때는 단기 순이익이 2조 3천억 원까지 벌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제로잖아요. 그 제로 마이너스 네. 살짝 마이너스 주니까. 그러니까 이 2조 3천억을 왜 벌었냐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렇게 좋았을 때죠. 네. 많이 끌어당긴 거잖아요. 네. 제품을. 네. 그러면서 이제 없어서 못 파는 구조대가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공장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아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 지었고 인도네시아 공장 예, 예, 지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있고 천연가스 베이스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기초화학을 줄이 나가고 그다음 첨단을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네. 차익금을 갚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첨단으로 가야 되니까 원래 보면 지금 매출액이 20조 원인데 아. 50조 원 관련인데 보면 이 계획을 보면은 기초가 10조에서 한 11조밖에 증가를 안 해요. 네. 근데 첨단을 보면은 10조에서 거의 40조 원씩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뭐 1대1 개념을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 30조 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2030년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 줄일 수 있는 지분들은 줄이고 계속 유지를 하지만 기초도 좋지만 왜냐, 기초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중국이 14억 인구잖아요. 네. 인도가 14억 인구보다 더 많죠. 인구가 더 많죠, 이제는. 그런데 중국이 공장이, 화학 공장이 그 대한유험하는 공장이 몇 개 있냐면 50개가 있어요. 그럼 인도가 몇 개가 있냐면, 인도가 지금 급성장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죠. 네. 인도가 몇 개 있냐면, 인도 7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무지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인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런 베트남, 이런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매니아면 31억 인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장 자체가 한, 다 합쳐봐야 15개 이하, 중국이 50개냐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판 IRA라든지 유럽판 IRA를 때문에 첨단 같은 경우는 중국을 조금 배제를 하고. 맞아요. 나토 동맹국 위주로, 동맹국 예. 위주로 키우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첨단을 많이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이게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공시는 뭐냐면은 휴스턴 공장에서 한 6,600억, 그다음 인도네시아에서 7,000억, 그래서 1조 4천억을 현금을 마련해서 만들어서. 첨단으로 가겠다, 투자하겠다. 첨단으로. 그럼 이 투자 어제까지는 온 거는 차입금을 줄이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줄여가지고 다시 투자를 들어가야 되니까 제 투자를 첨단화학으로 들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초 쪽은 그냥 이제 유지 그냥 캐시플로 역할을 계속하는 거고 첨단에서 이제 회사의 가치를 확 키워보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다. 두 단계로 보시면 되죠. 뭐냐면은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세게 하잖아요. 예. 뭐냐면은
2021년에 크게 돈을 벌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중국이 둘 다 고금리로 갔잖아요. 예. 고금리로 갔는데 중국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런 빅테크를 규제했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했죠. 그죠? 그러니까 4년간 부동산이 쫙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사교육도 규제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난리 난 게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가도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소비도 확 줄었잖아요. 확 줄었죠. 그런데 예. 이게 보면 중국 정부로 봤을 때는 아차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진핑 추수국 받은 지금 5% 성장 못한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5%라는 게 천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20%인 상태에서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히 경기 부양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그다음에 재정정책 펼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이 뭐냐면은 지금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량들 있잖아요. 네네. 중국이 오히려 경기를 다운그레이드 했잖아요. 다운그레이드 하니까 이 50개 공장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니까 계속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 중국 지금 경기 분양 9월 24일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철광석 가격이 거의 한 15% 올랐고 예, 예, 지수는 예. 30% 올랐고 애틀랜타 네. 한약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시아 나오는 물량들이 완전히 빨리도 블랙홀처럼 중국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공장 지었던 것들. 그러면은 31억 인구에 아까처럼 다 합쳐봐 15개 이하고 인도에 7개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게 무주공산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초과학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제 롯데의 전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국이 결국은 지가 돈의 장벽이 이게 한 개 대한유한만한 공장 하나 지으려면 5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결국은 이게 50개를 짓더라는 거예요. 250조 원을 들여서. 네. 그러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5조 원이지만 한 개당 5조 원. 그런데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정도밖에 없으면 결국은 40개, 50개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 길게 보면 지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 이거는 돈의 장벽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근데 5조 원이 장벽이 될 줄 알았는데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장벽에서 기술의 장벽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초학 돈 많이 번다. 근데 5년, 10년 동안 돈 많이 벌 거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따라올 거다. 중국처럼.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겠다.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라든지, 네. 제가 볼 때는 첨단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부가 기능 제품 있잖아요. 이런 네. 쪽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내심 봤을 때는 성장 전략이 보면 매출액이 2030년에 50조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5조 원짜리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볼 때는 롯데 정밀화학이 반도체 현상액을 한 독보적입니다. 그거 모르시죠? 반도체 기업이라는 걸 몰랐었죠. 롯데 정밀화학이. 롯데 정밀화학이 원래 보면은 그 삼성 정밀화학에서 변신한 거잖아요. 롯데가 예. 인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보면 롯데 정밀화학 제일 모직이 그 품에 안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면 그게 롯데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제 예상인데 반도체 소재로도 진출하지 않겠냐. 왜냐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 배터리, 그러게요. 그다음에 수소, 그다음 첨단화학 이런 반도체 소재까지 첨단으로 진출하겠다. 한 40조 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롯데의 전략이다. 근데 이 이제 그림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이게 롯데케미칼 성장 전략인데 예. 이게 이제 20조 원에서 이제 50조 원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림인데 보면은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보였냐면은 밸류에이션이 중요해요. 이제 숫자가 있는 그림. 아, 이 그림이네. 예, 이 그림이네. 이게 보면은 지금 푸른색이 말씀드린 대로 기초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범용이란 말입니다. 5조 원짜리 공장들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면은 이게 한 400만 톤이 넘어가거든요. 예. 100만 톤짜리 4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범용의 지분을 판다 팔아가지고 이거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게 천연색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첨단이에요. 이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20조 원인데도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0.2배밖에 안 되는데. 우측 그림처럼 저렇게 2030년에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위에가 천연색 같은 경우가 흔히들 보면은 듀퐁이라든지 린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매출액 대비 이렇게 3배 정도를 받아요. 8배짜리가 린대고 네. 3배 정도를 받아요. 왜냐니까 저게 고부가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네. 높고. 그러다 보면 40조 곱하기 3을 하면 120조라는 숫자가 나오고 네. 기초학은 1배를 주면 더하기 10조 하면 130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럼 지금 4조짜리가 130조 되면 예를 들면 정말 이상적으로 되면 30배도 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초보다는 블루오션인 미국판 ILA, 네. 유럽판 ILA 수혜를 네. 보는 첨단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제 공시는 기초를 줄이고
첨단으로 가겠다. 그런 의미다. 기초는 돈을 잘 벌지만 한 10년간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돼서 네. 갖고 있던 시장의 네. 어떤 투자자분들의 우려는 뭐 많이 걷어내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9월 23일자까지 그게, 그게 이제 9월 24일자인데 9월 24일부터 9월 24일에 미국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네. 하면서 이제 주가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재미있는 거는 롯데케미칼 순이익 추이하고 상해 심천지수하고 거의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아 그래요? 네. 그림이 있나요? 네, 한번 그림, 볼까요? 이 보면은 2009년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롯데케미칼 시가총액이 1200% 올라갔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상해 심천지수 찾아보시면 압니다. 그때 2009년에 보면 4조 위안 풀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풀었고 2015년에도 보면은 그때도 경기 부양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276% 갔고 2021년에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중국이 경기 부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재밌는 거는 2021년에 보면은 이게 공장이 원체 많다 보니까 대상 공장의 일부분 화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 손실된 거예요. 공장을 제대로 못 돌리고 왜냐니까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낮다가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과부하가 걸렸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자동차도 보면은 그 규모가 커지면은 예. 여러 가지 리콜이 이런 게 터지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면은 2021년 실적이 보면은 2017년을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다 넘어간 거예요.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네.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다음 금호석유를 다 넘어갔는데 혼자 이렇게 못 넘어가요. 그래도 178%로 주가는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예상했을 때 2025년에는 2017년 실적을 넘어갈 것이다. 주가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2017년 그때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는데 16조였죠. 예, 네. 네, 넘어갈 지금 것이다. 지금 4조고 16조라면 4배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길게 보면은 이 매출액 50조면은 예를 들면 길게 이 전략이 맞다면 순항할 것이다. 130조까지 순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출은 40 현재 40조에서 3배 조금 넘게 증가를 매출은 하고 매출은 20조에서 20조에서 50조까지 그럼, 예, 50조까지 세 두 배 반 정도 늘어나는데 네. 주가는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제 이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서 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게 우리가 곁불째기 수준이 아니고 온돌방을 화끈하게 데울 정도의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을 위시해서 국내 석유업계 업체들도 역시 그렇게 뭔가 좀 시총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마중물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그때 2008년도 때 4조 위안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GDP 중국 GDP 규모에 비해서 한 10% 정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약 10%는 필요하다. 그럼 지금 기금 10%면은 2경 4천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2,4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10조 위안 약이 나오는 게 10조 12조 위안 12조 나오는 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나오는 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니까 3년간 너무나 그 경기 축소 전략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이 심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얼어붙었잖아요. 중국 분들이 네. 그 심리를 돌리려면 10조 위안은 필요하다는 게 정신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9월 24일자 보면은 그때 금융 쪽에서 이제 인민은행장부터 시작해서 금리나 지준율이나 했잖아요. 그다음 9월 26일자 보면 중앙정치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예, 중국 경기 안 좋다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황형 저축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낮은 가격이면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축을 해서 그런 부채만 감소시키고 있으면 나중에가 네. 좀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한 거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돌리려면 상해나 심천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 자체를 정고점을 넘어가야 심리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다한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거지 디플레이션에 가면은 국가 자체가 힘들어하는 거니까 네. 국민들도 힘들어하니까 예. 그래서 경기 부양 저는 세게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해종합지수든 심천지수든 뚜렷하게 물론 올랐다가 뭐 계속 그게 우상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또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좀 뭐 꾸준히 올라간다고 해도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온 수준에 2, 3조 위안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10조 이상 위안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2015년 때 그때 5천까지 갔다가 좀 밀려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때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지.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근데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 중국 주석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24일자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 주가부터 돌렸지 않습니까? 저점 대비 30%를 돌렸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계속 정책은 발표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발표하면서 뭐 부양을 하지 않겠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원래 두 번 하고 내려와야 되는 자리를 지금 세 번 가고 뭐 그 이상 하겠다고 좀 이게 좀 헌법까지 바꾼 그런 중국 상황이다 보니 뭔가 특히 경제 쪽에서 그 이 돈 좋아하는 예, 중국 인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경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민심 이반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고 사실 롯데케미칼 얘기로 다시 들어와 보면은요. 지금 아까 그 막대 옆으로 색깔 예쁜 그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그래프 혹시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좀 복기를 해보면 기초화학은 현상 유지 정도 수준이다. 돈 잘 벌고 있고 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향후에도 이쪽은 캐시가 계속해서 잘 들어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정밀 전지 수소 그 다음에 대표님 뇌피셜이지만 반도체 소재까지 이렇게 그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거를 이제 롯데가 혼자서 다 롯데케미칼이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만만치 않은 섹터들이잖아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거 있어서 이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비전은 되게 장밋빛이긴 한데 하나하나 다 롯데케미칼이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그렇게 막 투자를 곳곳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첨단 소재하고 정밀학 쪽은 이게는 이제 젤모직하고 롯데 정밀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월드 탑입니다. 전 세계 탑 이미 그건 그 수준 유지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그 전략은 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전지 소재 쪽은 뭘 들어가냐면 이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박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동박이 그 뭐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지금 중국 빼고는. 그런데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전지 소재 유럽 미국판 ILA에서 맞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전지 소재를 동박을 중심으로 5대 소재인데 동박이 뭐 굳이 따지면 4대 소재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데 그럼 뭐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그 배터리 소재가 40개로 구성돼 있어요. 우리 흔히들 4개로 구성된 게 아니라고. 그 안에도 되게 세밀하게 맞고 그거를 이제 동박을 그러니까 동박을 갖고 있으면 그래 협상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 소재를 한 15조까지 키우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그때 일진 머티리얼즈한테 2조 5천억을 주고 서둘러 산 게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박이 없으면. 근데 양극재를 사면 더 좋았겠죠. 그죠? 양극재, 음극재를 사면 좋았겠는데 아니면은 동박이라도 가져야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소재를 키울 수가 있다. 40개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전지 소재 쪽은 동박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 나갈 거다 보신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수소 이쪽도 사실은 매출액이 5조 전 잡아놨죠. 네, 앵커님, 네. 수소가 예를 들면 30년인데 2050년에 전 세계가 매출액이 얼마 될 줄 아십니까? 예상은? 겁나 5조.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1경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 전부. 그 정도로? 예, 1경원. 지금 보면 1억 톤이거든요. 부생수소 쓰는데 네. 14억 톤까지 필요하다. 이게 2050년까지 이런 그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태양광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태양광을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게 그린 수소잖아요. 블루수소, 그죠? 예. 블루수소, 그린수소인데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은 경제성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루수소에는 CCS 기술이 들어가면 되고 예, 탄소포집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분해하는 거는 태양광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우면 더울수록 그 다음 태양광 플러스 풍력이겠죠. 예. 그러면은 경제성을 맞출 거라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1.5달러에서 1달러 들어가면 혁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이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되면은 이게 그래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수소 인프라든지 이런 데 에어리키라고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죠? 예, 예. SK 가스하고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만들어내야 그렇죠. 예. 수소 생산이 들어갈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저게 2050년에는 1경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전기차처럼 되는 거예요. 전기차보다도 수소는 발전 쪽에서는 네. 오히려 모든 전력원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게 수소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지금의 5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수소에너지 쪽은 현재로서는 부생수소, 그 석유화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수소를 말씀을 플러스 블루수소, 그린수소 다 포함하겠다. 뭐.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5조 원에서 길게 보면은 1경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조도 아니고 1경원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롯데케미칼 주가하고 향후 이제 어떻게 이제 저 롯데케미칼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하셨는지 그 말씀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참 지금의 시가총액은 이런 비전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다음에 자산에 비하면 조금 초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중국 그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그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밑에 바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3배, 4배까지 시가총액이 이제 향후에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전략들이 이제 펼쳐져야 된다. 첨단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 저평가라는 게 잊혀진 기업이죠. 그렇죠. 롯데케미칼 잊혀진 기업. 2005년도에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이머징 시장을 다 먹이 살린다는 그 밸류에이션 하나로 매출액 대비 500까지 봤습니다. 매출액 대비 500. 매출. 그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PSR이라는 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라는 게 이게 드림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고 지금 뭐냐? 매출액 대비 500인데 지금 매출액 대비 0.2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PSR이라고 그러네. PSR이죠. 예, 그게 매출액 PDR로도 대비 포함하는데 예. PSR. 그런데 예. 기업은 어떻습니까? 부채를 줄이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첨단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초만 하는 게 아니고 첨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PSR 500가 예를 들면 500가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회귀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5배는 좀 많고 네. 듀퐁이 3배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민대가 7배입니다. 그 요즘에 그 저기 그 뭐 효성이라 효성화학이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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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머티리얼즈가 예, 예. NFC를 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데 팔 때 보면 매각 가치는 얼마 정도 나오냐면 6배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 대비 6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가총액은 0.2인데 팔 때 6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그러니까 PSR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충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그 저평가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저평가 상태로 영구히 가는 갈 수 있는 거고 정말 저평가 사태에 있다가 확 뜰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이 특히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이 한 회사 오늘 얘기를 이제 차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 또 중의 경부양책 이 부분들 여러 가지 주변의 호재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향후 방향성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점들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좀 시선을 좀 달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차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